네, 나팔소리가 몇 시에 난다고? 저녁 10시 반 지났어요. 저 10시 반, 10시 반 10시 지났어. 넘어서부터, 예. 그러고. 그리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저기 아침 새벽에 일어나면 귀에서 엄청 소리 나요. 나팔소리. 아, 그래요. 예. 와, 어떤 엄청나네. 한두 달, 두달채 됐어요, 어떤. 그래요. 예, 제가 두달 전에 금식했거든요. 아, 두달 전에 금식했어? 예, 금식했는데 막 이렇게 몸이 이렇게 막 저 구름에 뜨는 것처럼 막 뜨고 어지럼증이 나고 막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까 병원에는 아무 이상이 없대요. 아니, 근데 그게 몸이 업돼서 기도하니까 막 진동이 나가지고 그래도 막 이렇게 귀에서 나팔 소리 나는 거예요. 이게 두 달째 매일 그래요, 매일. 금식하는데, 금식하고 나서 이래요. 금식을 며칠 하신대? 금식은 제가 원래 밥을 하나도 안 먹고 3일 금식하고 그 3일 금식 끝나서 그 다음에 또 일주일 하루 한끼 금식 명거푸 했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예. 나팔 소리가 저녁 10시 반 넘고 나고, 아침 또 새벽에, 새벽에 나고, 예. 그런 낮에는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그래요. 그래요. 처음에는 이렇게 나팔 소리가 이렇게 외마디를 이래 그 촛불 부는 소리 있잖아요. 예. 그런 소리 나던 게 지금은 완전히 막 이렇게 많이 나요. 세게 나요. 와, 예. 그래요. 지금, 예. 아니, 나팔 소리 듣나물 다른 분들도 그런 소리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제 교회에서도 목사님하고 얘기했어요. 아니, 나는 이상하게 오른쪽 귀에서 계속 나팔 소리 난다고. 제가 몇번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아이, 무슨 일이 나팔 소리 난다고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냥 아니라고. 하루 이틀 나는 게 아니라고. 내가 나팔 소리 모르고 일반 그런 귀에서 윙 소리 나는 소리 모르겠나. 딱 오른쪽에서만 난다고 그랬어. 오른쪽에. 그리고 이게 딱 오른쪽, 한쪽에서만 나요. 그리고 아침에, 어느 날 하루는 또 아침에 있잖아요. 자는데, 일어나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딱요 마디만, 요 마디만 계속 오른쪽 귀에서 소리 나더라고. 그러니까, 저기 뭐야, 새벽 기도를 일어나라고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요. 그나저나. 근데 그때 예. 제 꿈을 언제 꿨어요? 뭐제 꿈을? 목사님 꿈을 그때 겨울에 꿨어요, 겨울에. 언제 지난 겨울에? 겨울. 지난 겨울. 그러니까 2022년. 아, 21년 다 지나가는 겨울. 어떻게 보이던가요, 그때 꿈에? 꿈에 목사님이 이렇게 저기 뭐야, 푸른 저기 골프장처럼 그런데, 골프장처럼 엄청 넓어요. 거기 집도 하나도 없고, 벌판이. 완전히 앞이 안 보이게 이렇게 환한데 거기에다가 강대상 하나 놓고 프랭카 카드를 걸고 그리고 그쪽에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오른쪽에 일꾼들이 몇 명이밖에 없더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 목사님이 딱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리를 밑에 물이 없는 다리에 동그란 다리 있는데 그 다리를 건네면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걸으니까 뭐 다리를 건네서 거길 갔어요. 갔는데 가서 목사님하고 불렀는데 목사님이 거기 서 있다가 깜짝같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 목사님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하고 찾다가 딱 깨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유튜브를 또 찾아봤어요.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럼 목사님이 지난 그 경과를 찾아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뭐 사연이 많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때 또, 그거 꿈 끼고 나서 목사님이 그때 막 눈물 호소하는 그것도 다 설교도 듣고 그래서 내가 아 지금 목사님이 힘든 상황이구나 이러고서 이래서 그다음에 그때부터 기도 나가더라고 목사님에 대한 기도를 저기 뭐야 그다음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잖아요 목사님을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더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를 3번 바꾸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북한하고 목사님 놓고 기도를 하고 있고 하더라고 3번 어떻게 그래서 바꾸게 만들어? 처음에는 내가 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별로 뭐, 이렇게 응답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다음에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한테 나는 하나 기도할 때 뭐 이렇게 멋있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이렇게 대화처럼 해요. 대화처럼 일반 사람이 대화처럼 이제 혼자서 그래 이렇게 대화처럼 한 물어봤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틀리면은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어느 날 하루 기도하는데 또 엉뚱한 기도 이렇게 생도 같은 게 나가더라고. 다른 기도 나가더라고. 그래서 그다음에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내가 옮기려고 했어요. 교회를 옮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감동이가 막 그날에 기도를 하는데 막 내 입에서 막 이상한 말이 나가는 거야. 막 이러더라고. 네가 네 교회에 부족하면 부족한 데를 네가 채워라. 네가 채워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런 기도 나가지? 나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데 생각지도 않은 기도가 이렇게 나가는. 그거부터 계속 그러는 거야. 기도할 때면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은 내 계획을 놓고 기도하면은 계속 그 말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른 교회로 옮기지 말고 부족한 데 있으면 네가 채워서 네가 헌신해라 그 뜻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후에 그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보고 나서 기도를 하루를 하는데 목사님이 대해서 기도를 시키더라고. 목사님을 이렇게 뭐야 건강하게 이렇게 저기 잘 이렇게 건강을 잘 지켜야만이 예, 앞으로도 좋은 말씀이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 말씀을 듣고 깨어나게끔 이렇게 그런 기도가 나가더라고. 그래서 그냥 목사님을 놓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예, 참된 주의종은 정말 없잖아요. 다 모두 지옥불에 떨어지고 뭐 목사들이 많대도 다 이단이고 막 그 자기 욕심 때문에 이런 지옥불에 떨어지고 이런 목사님인데 그래서 기도를 뭐 지금도 기도하는 게 그냥 참된 목사님이 건강하셔야만이 우리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참된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가 나가더라고. 그 모습이 뭐 30대, 40대 아주 젊게 보였어요. 그때 옛날 그때 그리고 전번 날이 그 여기를 오는 날 오는 날에 점심 시간에 제가 교대해서 들어가 밥 먹고 잠깐 쉬는 사이에 딱 그렇게 보이는 게 목사님이 그 젊었을 때 지금 그 젊었을 때 그 강의를 하잖아요. 나오잖아요. 그 저기 뭐야 설교가. 그때 그 모습을 딱 보이더라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보이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멀리 옆에 사람들 어수선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에 내 그거 꿈을 꾸고 웬일이지? 이런데 생각밖에 목사님이 오셨다고 그리고 목사님 얼굴을 뵀잖아요. 그래요. 어쨌든 감사하고 고맙고 네. 기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요. 그 설교 많이 들으시고 저 매일 들어요. 하루에 막 두세 번씩 들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듣고는 또 기도할 때 계속 그래. 내 마음은 내 육신은 여기 있지만 하나님 내 마음은 거기가 있고 내 지금 거기가 있을 상황이 못 된다. 원래는 이사 가서 나도 같이 거기 있고 싶지만 상황이 그런 상황이 못 되니까 하나님이 아시지 않냐고 그러니까 마음은 거기가 있다는 거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예,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걸 그리고 목사님 언제나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고 그래야 우리 참된 말씀을 오래오래 들지 이랬지. 아이고 저보다 훌륭한 분 많고요. 저는 너무 부족하고 정말 연기가 더 열리고 보고 듣고 생수를 꼭 전화했으면 쓰겠는데 제가 아직도 부족하니까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무슨 말씀이요. 진짜요. 어떻게 저는 아직도 몰랐어요. 내가 내 모습은 한심스러워요. 아직도 하나 앞에 거룩도 안 되고 성령의 불도 약하고 충만하지 않고 십자가 피해 능력도 부족하고 말만 뻥뻥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너무 정말 그러면서도 주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집회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면 또 병 낫고 말씀 전해야 되니까 기도해 주시고 그래 중국에서 20년 전에 오셨다겠죠? 예. 그러니까 조선족으로 태어난 것이죠. 예, 원래 조선족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중국에서 성령 뜨거운 불 받고 능력받고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오히려 조선족들이나 북한에 계신 분들이. 현재 한국교회가 더욱더 그분들을 볼 때는 세조가 됐어요. 현재
아, 현재는 예, 모두들 다 그 타락돼서 그래요. 잘 사는 나라에서 타락돼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세수가 된 줄도 모르고 있으니까 답답해요, 지금. 다 그래. 깨어나야 되는데. 그 나빠, 그게 하나님, 저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할 때면은 막 가슴이 막 답답하고 저도 막 이렇게 찌릿찌릿해나요. 목사님이 막 호소하면서 한국 교회들이 일어나라. 막 그 목사들이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부르짖을 때면 참 안타까워. 나도 막 곁에서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면 나도 몰래 그렇게 막 안타까움이 나가더라고. 목사님은 저렇게 혼자 부르짖는데 어째 모두들 그렇게도 깨어나지 못할까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동지가 되게 감사하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현재 있는 위치에서 최선만 다해야죠. 죽었어요. 제가 비록 거기 몸은 가 있지 않아도 마음은 거기 가 있다는 걸 아십니다. 상황이 그래요.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못 가는데. 그래요. 예, 예, 예.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아니요, 제가 감사하죠. 목사님한테 문자를 하려 하다가 안 했어요. 문자도 넣어주시면 좋고. 네, 카톡을 할까 하다가. 네, 그 자세히 제 너네 옆에 앉아놔라. 그 책도 읽어보셨어요? 예, 예, 예. 읽어보시고. 예. 신앙생활 잘하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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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건강하시고요. 예, 예. 예.